뭔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. 1층에 돌을 낼 때랑 위에 있는 고름을 낼 때하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당연히 뭔가 준비랑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, 여러분. 이런 생각 해보고 부르신 적 있으세요, 지금? 이거는요, 여러분. 무대에 서서 아니 그냥 떨지 말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. 작전이 있는 사람은 안 떨려요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? 네. 어떤 대가 선생님이 얄밉게 선생님 너무 떨려요. 왜 그러죠? 준비가 안 됐으니까 떨리지. 팩트 복해.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떨까요? 여기서 숨 쉬어야지. 가사가 이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. 고음 올라가니까 숨을 더 많이 쉬어야지. 가사를 이렇게 표현해야지. 아는 사람은 안 떨려요. 깨벨라 꽂아 처음에 중요하고요. 벨라리아 중요하고요. 두 번째 페이지에서 깨벨라 꼬자나 유나달솔레 중요합니다. 반주 맞춰서 한번 불러보실까요? 네. 제가 화려한 반주를 목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좀 불러주세요. 화려하게. 네. 지나가서 그런지 왠지 모르겠는데 끝난 거예요. 이러면 한 시간 전까지 리허설 할 때 완벽했어요. 만약에 콩쿨 1등이야 요 자리에서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상상을 해보세요. 로마에 우리 예를 들면 교회 100명이라 그러지 100명 중 92명이 성악가예요. 앞에도 성악가 옆에도 성악가.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성가대원 10명 나와서 찬양하십니다. 와 국내 오페라단이에요.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콜로세움 구경 가던 미국 관광객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막 구경을 해요. 그러니까 다 전공자고요. 되게 웃긴 게
다음 주에 이제 콩쿨이 있잖아요.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줘요. 콩쿨 전날까지 괜히 먹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이 테이블이면 만약에 다 수학 전공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대표님 내일 콩쿨 참석해요. 참여해요. 경쟁자잖아요. 1등이들. 가까운 것 같아도 아 뭐 그냥 연습도 안 해. 그래 뭐 내일 헤어지자. 다 만나 콩쿨 가면. 얼마나 웃겨요. 다 경쟁자기 때문에. 제가 성악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조수미 선생님은 진짜 고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. 관리가. 호텔에 어디 갔을 때도 온도, 습도를 딱 진짜 똑같이 맞춰놔요. 소원이 뭔지 아세요? 조수미 선생님 소원? 비 오는 날 비를 허딱 맞고 걸어보는 게 소원이래요. 끝이에요. 감기가 걸리면. 근데 여러분 그거 살 수 있어요. 아유 성악가들 컨디션 좋은 날 한 번도 없죠? 아유 오늘 뭐 목소리가 안 좋아서 맨날 이러잖아요.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? 맨날 좋아야 돼, 이 컨디션이. 우리가 막 피곤할 때도 있고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건 1번이 제가 판단 내린 걸로는 목 상태가 좋으면 좋게 들려요. 그거 아시죠? 저랑 막 공부를 해서 이제 악보도 준비했고 가사 다 외웠고 음정 박자 다 알잖아요. 내일이 공연이에요. 무대 들어가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막 짜증이 나 있거나 그리고 되게 슬픈 일을 겪는다든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흔들려요. 깨벨라가 나올까요? 절대 안 나와요. 자,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뒤에 딱 앉아있는데 별로 걱정 없으시고 너무 잘하세요 노래를. 너무 밝게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직업병 좀 고치고 싶은데 아직 안 만나봐도 목소리를 딱 들으며 약간 직업도 알 것 같아요. 경찰이구나 이분 선생님이신데 그 남성분들도 키가 크면 약간 베이스일 확률이 많아요. 악기도 고음으로 갈수록 현의 길이가 짧아지죠. 피아노도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줄의 길이가 길잖아요. 바이올린은 줄이 짧으니까 고음을 내고요. 첼로는 현이 길고 악기가 더 크죠. 저음을 내고요. 콘트라베이스 아세요? 이렇게 재즈 같은 거 할 때 연주하는 거 완전히 베이스. 사람도 예외는 있지만 조수미 선생님이 왜 고음을 잘 낼까요? 키가 작고 목이 짧아요. 아 진짜예요. 약간 종달새를 생각하세요. 치아와는 어떻죠? 몸이 작고 아! 아! 높죠? 어! 어! 골든 리트리버. 큰 애들은 어때요? 사람도 내가 파바로티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타고난 그게 있어요. 이계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치가 있고요. 작고 귀여우신 분들은 깨꼬리처럼 고음을 잘 낼 확률이 많고요. 남성 대표님들 중에 혹시 180 넘으시는 분들 계세요? 혹시? 어 선생님 너 옆에 우리 테이블 평상시에 목소리가 어떠세요? 약간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 이러지 않으면 어 그러셨어요? 좀 베이스예요. 평상시 평상시 근데 여기는 목소리 되게 고음을 예외로 예외가 아니라 그거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하시면 되냐면 베이스인데도 고음이 테너보다 네. 더 잘 나는 사람도 있어요. 네. 그건 뭐예요? 그럼 그 사람 베이스 해야 돼요? 테너 해야 돼요? 테너 베이스 뭘 해야 될까요? 그 음역대에서 진짜 퀄리티 있는 세계적인 소리가 나는 음역대가 베이스이면 그걸 해야 되고요. 아무리 고음이 잘 나도 테너 소리를 냈을 때 그 고음이 아주 빠다 소리 있잖아요. 아무도 못 따라하는 세계적인 소리를 아무리 저음이 많이 내려가도 고음에서 화려한 빛깔이 있죠. 테너 돼야죠. 하만택 선생님도 은근히 저음도 잘 내실걸요. 근데 화려한 자기의 음역대가 있어요. 선생님 어떠세요?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고음에서 나는 화려해요. 좀 바리톤이나 베이스에서 더 남들이 못 내는 딱 이게 있는 것 같으세요? 고음이 맞나요? 더 편해요. 약간 리릭 테너일 확률이 많아요. 레제로 테너는 좀 가벼운 테너인데 리릭은 더 서정적이고 약간 무거운 소리. 키가 큰데 되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. 이따 한번 들어봐야겠다. 그쵸? 키가 작으신 분들, 여성분들, 남자 성악가도 한국 성악가는 뭐가 많을까요? 바테나 테너, 고음 아니면 바리톤이 많을까요? 베이스가 많을까요? 남성 바리톤 테너가 많죠. 키 162.